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안녕. 나는 나뭇잎 마리의 와라이야요. 지금부터 우리 전설의 3인자를 니들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트위치마를 무시 못하게 해줄 테니까 별루치마를 소개해줄게. 다시 알려줄게. 봐봐. 그치? 새로웠어. 우리의 유리한 홍일점. 치가 없어. 저층부터 감기 걸린 오로치마루. 그 갔다가 힘들어서 내려온 큰할아버지. 공기 엄청난 미녀. 세상에 이런 혼종이. 일단은 알려줘야 돼. 이게 풍선입니다. 네, 이거 풍선이에요. 풍선이에요. 네. 풍선이에요. 네. 베이퍼 터져. 괜찮아. 그럴 줄 알고. 아니야. 예비 가져왔어. 그거 아니야. 아, 작아. 일단 오늘 예약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셋 중 한 명은 혼자 나가서 놀이터를 갔다 와야 돼. 참고로 놀이터에 가는 동안은 영상통화를 해서 여기다 띄워놓을까요, 화면을? 님 돈 스파이크 닮았네요. 나 욕실당 변호사. 네, 앉아. 그만해. 뭐야! 뭐야. 자, 주먹을 줘보세요. 가위, 보. 예, 이걸 빨리 하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아, 진짜 수원술! 만약에 오늘 내가 놀이터에 걸린다, 그건 나루토의 순리에 따르게 되는 것이요. 그지? 그러지. 내가 하면은 일단은 경찰이 와. 그러면은 형 유튜브로 200만이야, 300만이야. 아, 너가 위험해. 아, 그만 좀 쳐다보세요. 가운데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와. 누나. 누나. 한번 줘봐. 이번 뭐야? 중금녀 시어? 형 호카게야. 아, 맞다. 아, 호카게지. 아, 맞다. 님들 나 호카게. 세금 내놔. 세금 줘. 센터를 조금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겠어. 네. 어? 자. 오랜만에. 네. 우리 셋이 모이면 해외 국룰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치, 오, 올라가네요. 하나, 둘, 셋. 오. 자, 하나, 둘, 셋. 후원 드릴 테니 비켜주세요, 형동님. 죄송해. 확, 그냥 차크라로 확 때려볼라. 아, 하나, 둘, 셋. 지.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많이 놀랬겠다. 어, 야. 아이고, 많이 놀랬지? 또. 야야! 뛰어! 어! 어! 뭐야? 볼 자리요? 아. 너 어디로 손이 어디로 지금? 살 얼굴 말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아버지 어떻게 만나냐. 이따 저녁에 본가 가서 셋이 저녁 먹는 야박할 거야,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래. 아씨, 머리, 아, 미용실 가야 되나? 여기서 그럼 미용 좀 할까요, 선생님?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그 옆머리는 구렛나루 좀 내주시고요. 네? 그 앞머리가 이제 눈, 그 시야를 좀 가리니까 앞머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스님? 아, 예. 스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께서 롱리 스테이를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가능하죠. 예. 드릴까요? 그렇게? 네, 좀 좋습니다. 여기 미용 잡지가 있어요. 이 스타일 어떠세요? 에이! A few moments later. 허니 이럴 수가! 완성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고통을 고맙습니다. 내가 연출 다 준비했다고. 오? 바람을 맞아라! 잠깐만요! 사람들이 에나벨이라는데요? 공수죠? 뭐죠? 가운데만 한번 넣어봐. 가운데? 가위폭력으로 빠우친 뒤에 뒤에 무슨 제일종잼 으이씨 뭐야 누구세요? 혜영아 형인데 형은 오늘 지라이야야 이따가 집에 들릴 거니까 나루토 분장하고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나 미용실이야 나루토 컷으로 잘라달라 그래 하이 오케이 그 나루토 섭외 저희 슬슬 이제 게임을 정하죠 게임이요? 예 그럽시다 아니 진짜 이대로 나가라고? 어떤 게임으로 정할까? 가장 나도 스타 뽑은 사람을 가자 제발 형만 가지고 있어 아무도 못 보게 하나 둘 셋만 공개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첫 게임이니까 여기 바로 현관 내 1층 내려 바로 현관에서 영상통화 저한테 걸어주세요 페이스북으로 야 나 나가다 와서 사람 만났어 앞에 사람 있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박수로 만나줍시다 와 야 오! 아이고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또 차지해줄 거야 우리 편집이 안 돼있어 미쳤어 지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 그러면은 간단히 다음 게임 또 진행해보죠 해보죠 어떻게 할래요? 좀 더 재밌게 가자 다른 걸로 어떤 걸로? 아! 사람 수! 펴서! 펴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네 명입니다 사람을 인정한다고 했어! 개인 인정 안 해요? 사람만 인정해요? 하나 대도전 하겠습니다 둘이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네 편의점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영상통화만 하고 예 끊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풍선은 어? 풍선은 알겠습니다 야 씨 그 미친 정민은 말 걸어볼까? 말 건다고 씨 하지마 하지마 여기 그대로 저기 경비실 위치 맞아 나는 지나가는 시민 두 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처음에 놀라셨어요 아! 오빠 시간 있어? 차크를 안 사버릴 거야! 오! 아, 한 번 더 하실래? 이거 근데 괜찮아. 솔직히 창피할 줄 알았거든? 응. 하나 안 창피해. 그래? 어. 할 만해? 그냥 그랬어요. 형 그러면은 예
여기 뒤 절이 있거든? 등산로가 있어요. 저기를 잠깐 저희가 그러면은 찍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서로 네. 닌자 달리기 찍어주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뭐하지? 저기 들어와서 전화 안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럴까? 전화 받지 말까? 전화 받지 말고 그냥 콩을 볶든 뭐 깨를 볶든 알아서 하게 할까? 그냥? 미치 그거 한번 틀어줘야 되나? 어 저도요. 달님 어디 있어요? 유. 아 진짜 쳐다보는데. 형들 내려. 아 튀어 튀어 튀어. 저희는 이제 귀환하겠습니다. 안녕. 즐거웠어. 짜이 누나 집. 너무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아마 가게 안에서 응. 왜 머리 백발 나온 자가 막 뛰어다니니까 아저씨들이 막 아주 우르나가지고 뭐요? 장기도 나오시는 뭐지 뭐요? 저희 한 7시 반쯤 전에 장소 옮기시다. 어디로? 우리 집으로. 그래서 나 했을 때 하얀색 뭐? 했었잖아. 아버지야? 아버님 목소리네. 아유 한심한 놈. 그래 해완이 완. 자 여러분들 과연 저희는 저녁밥을 뭘 먹을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아니 저 새끼 절대 안 사주고요. 아... 지가 오늘 방송 하면은 아니... 지가 먼저 카드를 내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민지 거 나가서 고마워 형 잘 먹을게 알아서 한 다음씩으로 했지 이러고 배로 가야 된다니 넌 초면인데 초면인데 아버지 아버지를 배? 일단 1960년 10월 13일에 태어나신 정명호 씨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뭔가 전생에 업보가 있으셨겠죠. 이런 아들을 낳은 건. 이따 찾으러 뵙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업보 달게 받으십시오, 아버지. 야 나루토! 나루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사기가 될 거라니까! 나루토 연습시켜놓은 나선화는 어떻게 되지? 시쇼! 그러면은 뭘 주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막 오막 라면이 좋다니까! 수영 반대로 그리셨네. 조용히 안 하면 나사를 맞춰버린다니까! 저는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끝났다니까! 치킨이라니까! 그래, 그래, 그럽시다, 그럼. 아, 언니 가서 빼도 되나요? 치? 아유, 그럼 왜 빼? 예! 아니, 제일 중요한 건데 자꾸 빼는 거. 아, 죄송. 언니 로건이 꽁꽁이 좀 보자. 겁먹었을 것 같아. 뿅뿅이네. 뿅뿅이. 아 미안해. 진짜 자식보다 고양이 자식이 더 자랑스러운 아버지. 사실입니까 아버지? 실제 자식보다 고양이 자식이 더 자랑스러운지 물어본 거야. 비밀인데 맞아. 저희는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보다 일찍 태어나게 해달라고 깨스터가 일찍 태어났거든? 억울하면 일찍 태어나든가. 너희씨 내가 합방 때 여쭤볼 거야 아버님한테. 어? 진실의 방으로. 아버님. 아버님. 친구인데 동갑이에요. 제가 4월생이고 혜원이 2월생이잖아요. 근데 아버님한테 저보다 먼저 태어나게 해달라고 떼써서 보이니 2월달에 태어났다. 너도 꼬우면은 아빠 일찍 그때 태어나지 들었잖아. 그랬냐. 내가 2월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미리 언지를 줘서 아버지가 야 아니고 12월달로 맞추려고 그래. 실수했지. 실수했지. 까딱하면은 내가 92년생이 될 뻔 했던 거잖아. 그러면은 내 오빠였던 거지. 내가 누나를 된다잖아. 아버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빨리 태어나고 일찍 태어나고는 어쨌든 내가 92년생이 될 뻔 했던 거야.
뻔이잖아. 가정 따위 필요 없어. 에마가 씨 밥 먹었나? 에마가 씨. 27년 만에 처음 알았어.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아버지. 아이고 한심한 놈 쪽팔리기. 아유. 한 번만 해주세요. 아유 잠시만 이거 우리 방에서 유행하거든. 아버지도 멍석을 까면 잘못하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뭔가 부탁을 하지 마세요. 아버님 지금 아들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뭐 한심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이거 어쩔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이거. 아버님 아들이 60년 후에도 이러고 있는다는데 어쩌죠? 아, 나 이민 갈 거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히히. 정신 차려요. 어떻게 만우식이다 보네. 아이고. 이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나. 아이고. 당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증할게. 서울대죠? 알고 있어요. 오 깜짝이야. 지금 이제 아까보다 인원이 늘어서 이제 4,300명이 보고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 꽤 많네. 이 사람 봐. 뭘 봐. 아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사온 선물입니다. 이거는 아유. 저희가 저랑 이 큰 언니랑 같이 산 저희가 기분을 오게 좀 모여가지고. 아니 정말 고마워. 오늘 선물 받았어요. 천년 살아야 되겠어. 이거 먹어. 내 누구게? 어? 내 누구게? 진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살려줘. 죄 짓는 것 같아. 살려줘. 뽕 빼고 싶어. 아유 그럼 왜 빼? 우리 음식 누가 받으러 갈래? 최고의 미녀의 지나다니가 가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투수들이 알려줘. 형도 형이 음식 받으러 가 번호 따일 수도 있잖아. 시현님 옆에 있는 섹시한 금발머리 누나가 받자. 배달원 나가기 전에 문 닫고 봉쇄줘? 외쳐주면 좋을 듯. 뭘 봐. 형도 배달원 유혹 쌉 가능. 그만해 진짜. 오빠 시간 있어? 차크를 안 사버릴 거야. 친아들랑 지라이야 부부처럼 하고 음식 받으러 가서 반응 보자. 재밌겠네. 야 우리 셋 중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음식 받게 하자. 약간 가위바위보 할 때 항상 고자기 먼저네요. 자인님이 받. 좋다니까. 형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 립스틱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 우리 사모님 놀리지 말라니까. 우리 이혼 가정인데.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봐요. 못 때리겠죠? 어쩌라고요? 동생분께 어릴 때 형이 제일 얄밉거나 화났던 적 있으신가요? 항상이라니까. 쓰레기라니까. 도움이 안 된다니까. 나서면 먹여버린다니까. 우리 혜영이는 욕심이 필요 없는 모양이구나. 너니? 굉장히 좋은 형이고요. 얼굴도 잘생겼고 저한테 좋은 이렇게 인술도 알려주고 이걸로 학협이 안 되는 애들 다 때려 말 거니까 초청 강사로도 한번 쓸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존경하고 있는 형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또 그림을 그리는 이제 집안에서 또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용돈의 오디르가 되는 동 뭐야 들켰어? 오오오 왔냐니까? 내 코코 볼란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시간인데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어떤 거예요? 트위치라는 거예요. 아 트위치 이게 나루토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사세요라고 왔어요. 열심히 사세요. 배달 온 분이 나보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봤어요. 자 그럼 뭘로 할까요? 모두의 인생을 위하여?
네. 아, 아버지가 좀 해주실래요? 네. 어. 네? 픽사네, 픽사. 자, 트럼프와 김정은의. Sorry. 자, 오늘 만남을 축한다는 얘기했어요. 자. 자, 오늘의 방송을 위하여. 위하여! 자, 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요.